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제가 노트북 문제 때문에 방송을 갖다 진방송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녹화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노트북이 고쳐져서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이 조금 늦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본인이 멋진 나이로 생각하느냐, 멋진 나이로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재석. 감사 스마일이 유재석님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본인이 낮았을 때, 본인이 또 높아졌을 때, 한결같은 이분을 바라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더, 인기가 더 있더라도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두번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이제 좀 컬컬한데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을 담은 오늘을 보냅니다. 즐거운 오늘이 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 드립니다. 또 즐거운 또 토요일, 또 내일 또 휴일인데 아무쪼록 즐겁고 또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서 고3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근처 가까운데 또 여행을 갔다 다녀오실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계획되어 있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있는, 서울, 김포 서울 편집 관련해가지고 김민주 기자님의 기사, 폴리뉴스 기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리시 및 고양시 등 서너 곳더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경태 뉴시티 TF 위원장님은 메가시티 여야 대선 공약이다. 안 지키면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 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라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산 동구청 2층에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회가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이 또 많은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특별법을 발의했다라는 게 이게 오늘의 그 핵심 포인트고요. 일단은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 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편입해서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총선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로 메가시티, 메가서울로 가는 게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구리시라든지 고양시, 뭐 하남시, 광명시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고요. 특히 고양시에서는 지금 고양시장님께서 이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일단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심도 깊게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갖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명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감사 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한 조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12.7%의 높은 상황이고 김포 골드라인의 용량 부족이라든지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가지고 김포시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특별법이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1대 국회에 통과는 안될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다음 국회 때 노력을 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관찰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감사 스마일도 응원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로 편입을 희망하는 뭐 구리시라든지 고양시, 하남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뉴스의 노진균 기자님의 기사로 김포시민 68%가 서울 편입 찬성을 했다. 지난번에 김포시민, 지난 2일에 경기도 발표했던 김포시민 155명 응답과 정반대로 지금 나왔는데, 그때는 표본이 너무 적었고요. 이번에는 1000명 정도의 표본이 조금 많은 상태에서 서울 편입 찬성이 68% 거의 한70%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김포시 서울 편입, 김포시민 여론조사를 응답자 10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만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가 지난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응답과 정반대로 나왔는데, 그때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포시에서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더 많았다. 참, 이거, 여론조사를,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여론이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부동산 카페라든지 단톡방에서도 이런 서울 편입에 관련해서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시라든지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김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나 경기 남도 중에 어디에 속하면 좋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일단은 잘 모르겠다. 경기 남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로 편입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와 김병수 시장님의 직간접적 소통으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가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주도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도가 이루어지는 선택의 시점에서 김포시의 최선은 서울시 편입임을 시민들이 빠르게 공감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민 소통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갈 것이고 가짜 뉴스라든지 오보에 적극 대응해서 잘못된 정보를 차근차근 바로잡아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번 여론조사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여론조사가 또 다음번에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그리고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폭넓게 응답을 갖다가 여론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의견이 좀 소수의 의견들까지도 묵살되는 의견이 없도록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드리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김포보다 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해서 더 좋은 고양시도 충분히 서울 편입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데일리의 정재훈 기자님의 기사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행안부 반대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가시밭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 요청한 주민투표에 행안부 소극적 입장이고 구리시 이어서 고양시도 수도권 재편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소한 걸림돌이다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온갖 암초에 맞닥뜨려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한 직후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라든지 서울 편입 이슈가 터진 데다가 또 최근에는 행안부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을 헤쳐나가기 난망한 실정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주민투표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년 2월 9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주민투표를 갖다가 실시를 갖다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루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가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기업 유치로나, 인구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경기 남도처럼 경기 북부가 자족도시가 되거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르게 또 생각을 갖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께서는 지난 8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경기도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 500억에서 600억 예산을 또 날리는 것이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앞서가지고 이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신문 기사 이야기처럼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백경현 구리시장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서울 편입에 대해서 당위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리시는 경기 북부 10개 시 군 협의체인 경기 북부시장 군수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한 개 도시의 주장으로만 취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대상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향 특례시가 최근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의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넘어야 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이런 것들은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은 경기도 도시들이 단순히 서울에 편입되는 종속적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고양시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고양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서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자치도보다는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 메가시티, 서울 편입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서 자족도시로 가는 것보다 서울시의 고양구로 해서 자족도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인구만 많고 베드타운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넘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계자유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기업 유치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일산 동구 서구와 또 덕양구에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번 시정연구원에서 꼼꼼하게 좀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메가시티 서울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김포시의 지난 여론조사의 의견하고 지금은 또 반대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지? 난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그만이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고양시에 20대, 30대, 10대 고양시에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1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3호선, 대화행, 뭐 경인중앙선 그리고 서해선으로 해서 서울로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데 물론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해서 교통여건은 또 좋아지겠지만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지금도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기 남부 수원, 용인, 화성에 비해서 기업도 많이 부족하고 세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족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족도시로 만약에 안 가게 될 경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남아있는다고 가정하게 될 경우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고양시밖에 없거든요. 경기 북부를 통틀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모든 것들을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뭐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직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서울시의 고양시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정도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시로 편입을 해도 같은 서울 생활권으로 가능하고 김포시와 고양시가 같이 서울로 편입이 되고 구리와 부천, 광명, 하남 정도만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가시티 서울로 가게 될 경우에 고양시의 그런 이익이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충분히 고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천천히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이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 시민 여론조사를 하루속히 이런 여론조사를 갖다가 조금 응답자를 최소한 1만 명 정도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서 의견을 갖다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많은 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이런 의견 우리 고양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감사 스마일은 긍정의 힘을 갖다 두 배로 더 보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양시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토요일인데 방송을 두 개나 찍었기 때문에 두 배 긍정으로 오늘도 두 배로 기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